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그리고 전쟁 이야기 시리즈의 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간의 싸움의 동기 중 식량 자원을 두고 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싸움의 동기 중에 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식을 위한 투쟁은 생식 잠재력을 가진 성적 상대에게 접근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별 간의 근본적인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생태계 전반에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수정된 난자를 품고 키우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며 태어난 자손을 키우는 데에도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이는 대단히 무거운 자원부담이며 이로 인해 여성의 생식 잠재력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 번에 품고 키울 수 있는 수정란이나 자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 일생에 걸쳐서도 한정적입니다. 인간, 여성의 경우 최적의 여건하에서는 20명 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절반 또는 4분의 1에 불과하며 현대인, 특히 한국의 경우 이 숫자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행위가 필요하지만 꼭 성적 상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여성은 수정란 한 개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는 여성은 수정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성이 추구하는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수정시켜줄 상대는 그 여성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남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서 까다롭습니다. 여성과는 달리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자손의 수는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합니다. 남성은 무수한 여성을 수정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다음 세대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몇 겁절로 증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력은 성상대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적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제동장치는 다른 남성과의 경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이론적 추상화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생태계에서 이 원리를 둘러싼 성 전략은 매우 다양하며 미묘한 차이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동물 가운데 다수는 우두머리 수컷이 무리의 모든 암컷을 독점합니다. 하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끼리의 싸움은 매우 치열한데 그럴 이유는 충분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보상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초식 동물의 경우에도 암컷에 대한 접근이 실질적으로 종 내 싸움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경우 수컷과 암컷은 몸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몸의 크기와 사나움이 수컷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의 경우 고릴라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일처제를 채택한 동물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비록 일부일처제가 수컷의 경쟁을 줄인다고 해도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 체제에서는 상대 암컷의 우수성 또한 중요합니다. 수컷의 상대가 한 마리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최고의 생식력을 가진 암컷을 선택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해집니다. 암컷은 젊고 건강하며 자손을 키우기에 최적의 몸을 갖춘 암컷을 수컷이 골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매력적인 암컷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인간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인간의 자녀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부모 양쪽에 지속적 투자를 요구하는데 그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인간은 일부 일처제로 향하면서 한 쌍의 암수관계로 돌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번식의 기회가 보다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수컷들 사이에 경쟁과 폭력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여성 상대를 둘러싼 경쟁은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특히 남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부 일처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성은 가능하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이었지만 그 사회에서 여분의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고 아내를 열어두는 것은 몇몇 선택된 부유한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남성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아내 외에도 다른 미혼 혹은 기혼 여성과 혼의 성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정은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여성을 임신시킬 기회를 얻게 되어 번식 성공을 증대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다른 여성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녀가 미혼이라면 그러한 정사는 유일한 성관계 기회이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남자와 관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혼의 정사는 그녀의 남편보다 자질이 더 우수하고 여분의 보살핌과 지원을 약속하며 결혼 실패에 대비한 보장을 제시하는 남자와 관계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러한 논의 역시 이론적인 논의로 보이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떠할까요? 오늘날의 현대사회보다 원시적인 수렵 채집 사회에서 여성과 관계된 시비, 폭력, 살인 등은 대개 폭력의 주된 범주입니다. 부족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천편일률적입니다. 전쟁은 어김없이 여성 납치를 수반했고 훔쳐온 여성들을 윤간하거나 아내로 삼거나 혹은 둘 다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구약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되 처녀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17절에서 18절. 이는 역사 내내 이어진 승자의 행위, 다름 아닌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겁탈하며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갖는 행위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여성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물질적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많은 학문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인간이 동기복합체라는 전체에서 한 요인을 인위적으로 떼어내고 분리함으로써 요인들의 근간에 놓인 전반적인 원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슈퍼마켓에 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가, 빵인가, 고기인가, 치즈인가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동기는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폭력적 경쟁을 벌여 얻고자 하는 희소한 것들이 다양하게 혼합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체 요인과 번식 요인 두 가지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두 요인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 사이에서 여성은 대개 전쟁의 강력한 동기였고 대개 주요 동기이기도 했지만 유일한 동기였던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물론 여성이 아주 두드러진 동기가 되는 까닭은 번식의 기회가 실로 매우 강력한 선택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많은 곳에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호주의 모든 원주민들 사이에서 일부 다처제는 합법적이었고 남성들은 일부 다처제를 무척 갈망했습니다. 이 경우 한 남자의 아내가 많다는 것은 대개 그의 번식률, 다시 말해 자식의 수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중부 북극권처럼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원이 희소하고 널리 흩어져 있어서 자원을 둘러싼 싸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원 희소성의 결과로서 에스키모 원주민들의 혼인은 일부일처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움직이는 널리 퍼져 있었고 아마도 에스키모들 사이에서 이는 살인과 폭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여성 희소성과 남성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은 또 있었습니다. 모든 수렵 채집인들과 농경민들 사회에서 여유와 살해는 주기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부모는 사냥할 수 있고 방어 능력이 있는 사내 아이를 선호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의 남녀 성비는 거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유년기에 들어서는 여자아이들보다 사내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에스키모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온화한 기후에서는 여성의 식량 채집 활동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반면
혹독한 환경 탓에 에스키모는 전적으로 남성의 사냥에 생계를 의존합니다. 따라서 여 유아 사례는 에스키모 사이에서 특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와 여 유아 사례는 여성 희소성 및 여성을 차지하기 위한 남성의 경쟁을 증대시켰습니다. 이 경쟁은 어떻게 해소되었을까요? 더러는 억압적이기는 하지만 평화로운 수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원시사회에서는 여성이 사춘기에 결혼했던 반면 대부분의 남성은 20대 후반, 심지어는 30대에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남녀 간 결혼 연령의 차이는 성적 불균형을 상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남자들은 대결과 전쟁으로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시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년기에 이르면 같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폭력 분쟁은 여성을 둘러싼 경쟁이 표출되고 또 해소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과 예측 불가능의 폭력 속에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족들은 자기네를 지켜줄 남성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 많아지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이러한 선택으로 여성 희소성과 남성들의 경쟁 그리고 그와 관련된 폭력은 한층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근대 국가가 나서서 원시사회에 내적, 외적 평화를 강요했을 때 청소년 성비에서 나타나듯 여아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채널의 다른 영상 시리즈인 인간 본성에 대하여의 32번째 영상인 권리의 신장, 아동의 인권, 영아 및 여아 사례의 감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둘러싼 남성 간 경쟁의 피해자들 가운데 젊은 성인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혼인을 꽤 오랜 기간 미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제법 흥미로운 진화적 결과를 낳습니다. 남성이 성적 성숙기에 도달하는 나이는 여성보다 늦는데 이는 생식에서 남성의 역할과 생식기가 여성보다 물리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법한 결과와 정반대입니다. 남성의 성숙이 이렇게 늦은 주요 이유는 남성들의 경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성장하여 잠재적인 분쟁에 노출되기 전까지 남성은 몇 년쯤 더 시간을 누리면서 힘을 기릅니다. 젊은 성인 남성이 성적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특유의 부산함,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 호전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회에서 뚜렷이 관찰되어 왔습니다. 젊은 성인 남성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혼인과 관련해 그들의 현 상태가 진화상으로 매우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폭력 행위와 전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보충병이 되어왔습니다. 런던과 디트로이트에서 남성의 살인율은 모두 25세에 최고점에 이릅니다. 실제로 이들보다 성숙하고 이미 여자와 아이들을 소유한 남성은 자연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행동 전략을 채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인간의 폭력 혹은 인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폭력 혹은 남성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움과 관련해 가장 확실하고 대체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남녀의 차이는 물리적 힘의 차이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힘이 강합니다. 일단 남성은 여성보다 큽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키가 평균 9% 정도 더 크고 몸무게도 그만큼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의 양에서도 남성이 훨씬 더 유리하고 남성은 체중에 비해 근육이 더 많고 뼈도 굵으며 그 차이는 팔, 가슴, 어깨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지방은 몸무게의 15%밖에 안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27%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차이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성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면으로 남성이 본성적으로 여성보다 더 공격적인지 아닌지, 더 폭력적이거나 심각하게 폭력적이게 될 성향이 특히 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뚜렷한 신체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말 그대로 남성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과학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은 신체는 물론 정신의 성차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 연구들에 의하면 공간 정의 능력에 있어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앞선다는 것이고, 이는 수학, 특히 아주 고난도의 수학에서 꾸준히 보고된 남성의 우위를 설명해줍니다. 반면 여성은 세세한 공간주의력, 공간기억력, 언어기술, 타인의 기분과 복잡한 인간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그 유명한 여성의 직감이 더 낮다고 보고됩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오랫동안 그저 교육과 사회적 기대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였지만, 지난 한 세대 동안 사회적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그러한 차이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뇌 스캔에 힘입어 인지과학은 남성과 여성이 다양한 인지과제를 처리할 때 실제로 두뇌의 다른 부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리하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약간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체의 특수기관인 두뇌도 다르며 따라서 기질까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구조를 만든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이며 그 대리자는 성호르몬, 특히 유명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호르몬의 존재가 처음부터 자궁 속에서 맨 처음 태아가 발달할 때부터 남성을 여성과 다르게 구성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대강 윤곽이 형성되어 있고, 행동에서의 성차는 사회적 조건화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전인 아주 초기부터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아기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사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성장하면서도 선호하는 놀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소녀는 경쟁적이며 거칠고 험하고 공격적인 게임과 장난감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지만 남성에 비하면 그 양은 훨씬 적습니다. 물론 종종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여주는 소녀들의 경우 이른바 선머슴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이 두 가지는 높은 성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행동을 하고, 사춘기 소년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 과도한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물론 여성도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공격성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성보다 훨씬 낮으며, 심각한 물리적 폭력으로 표출될 확률은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이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 여성은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중대한 위협에 필사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둘째는 한 남자를 둘러싼 적대관계에서 다른 여자에게 해를 가할 때입니다. 더욱이 남성의 폭력적 공격성과 비교하면 여성의 공격성은 비물리적, 간접적이며 익명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와 정신은 인류 진화 수백만 년 동안 서로 약간은 다른 진화적 압력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양성의 분화와 번식상 역할이 가장 많이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간은 부모 양쪽이 자녀 양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를 비롯한 일부 동물보다 성분화, 분업이 더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말해서 여성은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근거지인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에 전문화되었고, 남성은 원거리 사냥과 여성 및 자녀를 획득하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전문화되었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힘과 사나움이 필요했습니다. 남성은 집단 안팎에서 여성을 놓고 경쟁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였음에도 아이들에게 위협이 가해질 때 희생될 가능성이 어머니보다 더 높았습니다. 더욱이 석기시대에 남성은 적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남성에게 가능했던 선택은 도망가는 것 아니면 끝까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경쟁에서 여성 자체는 하나의 자원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복종하고 순응하고 협력하고 교묘하게 속임으로써 남성보다 생존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 상태에 있는 수렵 채집인들에게 여성의 전쟁 참여는 극히 주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쟁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도 남성들이 주도하는 전쟁 혹은 폭력에 매우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전쟁에서 여성들은 종종 남성들을 따라 전투에 나섰고 사용했던 화살과 창을 모아서 다시 공급하는 등 보조 용역 제공자나 응원병으로서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설립된 이후에도 여성의 전쟁 참여는 비전투 종군자나 매춘부 등 남성 전사에 대한 보조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참여하지 않았던 그 어떤 직업보다도 더 심하게 전사 계층에는 여성이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화된 근대사회, 특히 선진산업사회에서는 어떠할까요? 이들 사회는 전례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대 내 여성들의 전투 임무 참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반적이고 커다란 차이는 아닐지라도 실제로 영향을 끼칩니다. 총기와 폭발물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는 이미 물리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여성들은 비공식적 사회 구조와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혁명군과 게릴라 부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총포의 화력으로 치르고 사람과 짐을 이동시키는 일은 대부분 기계로 하는 시대에 많은 여성이 남성만큼이나 훌륭하게 장갑 전투 차량을 운전하거나 사격할 수 있으며 차량, 기갑대대, 기갑군을 지휘하는 일도 남성 못지않게 잘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정예 보병이나 특공대가 될 만큼 충분히 강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식 남성 축구리그에서 여성이 성공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번식으로 야기되거나 혹은 자원을 놓고 싸우는 인간의 싸움, 전투 혹은 전쟁에서 과거에서부터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 인류의 원시사회에서도 그리고 문명과 국가의 성립 이후에도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고 전쟁의 양상이 바뀐 근대와 현대의 전쟁과 전투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가장 양극화된 성 관련 활동으로 만들어 온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